마진을 좀 줄여서 좀 많이 판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에 올렸을 때 한 2250 정도 나와요. 장시간 오래 쓰는 거는 타포린이 최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뒤에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함을 달아놨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경찰청에 질의를 했어요. 옵션 선택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요것도 전부 다 기본으로 다 제공. 아, 이게 다 기본으로 포함돼요? 무시동 에어컨을 달아놨고요. 지금 아, 에어컨을 돌리고 있는데. 네. 기본이 DC예요. 싱크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전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나머지는 보이는 거, 매트리스까지 저희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게 100A 정도면 한 얼마나 써요? 밑에 조카는 서랍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야 되니까 아래는 띄워놓으셨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DC. 자꾸 내리시면 내리면 너무나 손쉽게 바로 감전할 때 손으로 받쳐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버레스트에서 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 오버레스트에서 저 앞에 보이시는, 보고 계시는 트럭 캠퍼랑 아주 소형 카라반 260 사이즈를 이번에 두 모델을, 네, 신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네, 트럭 캠퍼로 먼저, 네, 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네. 오버레스트 제품 화면은 일단은 가성비로, 네, 네, 일단은 입소문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네. 트럭 캠퍼도 역시 좀 가성비의 냄새가 좀 솔솔 풍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마진을 좀 줄여서 좀 많이 판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오버레스트 그냥 트럭 캠퍼고요. 네. 이것저것 달면 사실 편하기는 해요, 모든 게. 근데 이것저것 달면 공임비와 재료비가 상승을 하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판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이제 막상 써보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긴 해요. 아주 가끔씩 사용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과감하게 뺀 건 있어요. 네. 오버레스트 트럭 캠퍼. 네. 일단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요 오버레스트 트럭 캠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예, 990만 원입니다. 990만 원? 네. 그게 지금 이 캐빈 값이 아닌 거죠? 네, 캐빈 값이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나가셔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외관, 그 다음에 실내, 네, 포함되어 있는 품목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럭 캠퍼니까 이제 화물차에, 네, 올려갖고 이제 캠핑을 다니시는 건데, 네, 지금 이 제품은 포터나 이제 봉고, 네, 화물차에 올라가는 사이즈입니다. 네. 더블 캠용은 없는 거죠? 더블 캠용은 아직 생산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네, 기존에 있는 이제 화물 차량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야, 디자인 보세요, 디자인. 이 마크는 모든 카라반에 다 들어가는. 네네. 네. 거의 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데칼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화물칸이 올라가는 항목이고, 위에는 커버 부분이고요. 요거를 이제 접으면 차량에 올렸을 때 한 2250 정도 나와요. 네. 지하주차장이 2.3m 정도 되는 데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좀 팝업을 조금 높이 올렸어요. 텐트는 기존에 카라반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네. 네, 저희는 그냥 타포린을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폴리나 면재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 장시간 오래 쓰는 거는 타포린이 최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입장에서. 왜냐면 곰팡이 같은 거 펴도 그냥 걸레로 닦으시면 되니까. 기존 트럭 캠퍼에서는 제가 볼 수 없었던, 네, 모습이거든요. 짐 실을 때가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함을 달아놨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경찰청에 질의를 했어요. 달아도 되냐 안 되냐, 만약에 달면 얼마만큼까지 허용범위냐. 그래서 적합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만큼 만들었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각져 있는 상태지만 저희 오버레스트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얘가 이렇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아리지고, 문이 이제 한 번에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에어컨 실외기가 여기 있는데, 그 앞에 갤러리도 다 달아놔서 문을 열지 않고도 에어컨을 돌릴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옵션 선택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요것도 전부 다 기본으로 다 제공. 아, 이게 다 기본으로 포함돼요? 네네. 와.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거는 옵션 선택인 거고, 만약에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 이곳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텅 비어있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형 박스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바도 없앴어요. 아, 그래서, 네, 낚싯대 같은 거를 많이 말씀하세요. 낚싯대 좀 거치하고 싶다. 많이 다니시죠, 트럭 캠퍼로. 네, 그래서 여기다 낚싯대 몇 칸이라도 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었던 이유는 뭐 낚시하고 나면 뭐 뜰채 같은 거는 비린내가 나잖아요. 네.
뜰채라든가 그다음에 장화, 호미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시라고, 냄새나고 좀 더러운 것들 보관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카라반이나 뭐 폴딩 트레일러 보면 외부에 스토리지 박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용도를 네네. 트럭 캠퍼에도 적용을 하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맞습니다. 이게 모두 기본으로 네. 네, 포함이 됩니다. 네. 에어컨 선택이 가능한가 봐요? 네, 에어컨은 저희는 지금 이 차량에는 무시동 에어컨을 달아놨고요. 지금 에어컨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네. 소음도 굉장히 좋고요. 성능이 정말 굉장히 높아요. 네. 무시동 에어컨? 네네. 지금 이게 지금 무시동 에어컨 실외기가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고 네네. 옵션을 선택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네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옵션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네. 그럼 혹시 창문형이나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한가요? 창문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뒷부분을 다 드러내가지고 따가지고 그걸 넣고 여기다 또 다시 다리를 짜서 그렇죠. 처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잠깐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무시동 에어컨은 저도 처음 봐가지고 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이제 요거를 쓰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생각해본 경우는 한 90% 이상은 노지만 다니실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 차량의 모든 전기 시스템은 기본이 DC예요. 기본 DC? 네. 그래서 지금처럼 한전을 뽑으면 AC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네. 한전을 뽑으면 바로 DC로 전환되게끔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노지 가실 때 가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에어컨도 DC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청수통이거든요. 네, 청수통을 이제 외부에서 갖다 놓고 여기다 언터치로 꼽으시면 네. 안에 들어가면 펌프가 있어요. 펌프를 켜시면 안에 이제 그 싱크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전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예. 요거는 그냥 오수. 오수? 네, 안에서 이제 물 쓰시면 바깥으로 이제 선 연결을 더 해드릴 건데 네. 그냥 뭐 소기통 하나 받쳐놓으시고 이제 꾸정물 같은 거 네. 손 닦은 물 같은 거 그 오수통으로 받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차 안에 넣어놓고 다니셔도 돼요. 아~ 네, 저희가 이렇게 한번 촬영 온다 해서 빼놔봤습니다. 트럭 캠퍼에도 싱크대가 설치되고 지금 네네. 아까 전에 슈퍼 가성비라고 하셨거든요. 네. 또 실내가 또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카라반 문 저희가 이중문으로 네. 이렇게 해서 방충망 아 이중으로 네.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아, 커튼까지 쳐놓으셨네. 아, 요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네네. 누가 약간 쳐다보면, 네.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제 쳐다보면, 자, 주무시다 놀래니까. 와, 이거 뭐야. 지금 트럭 캠퍼 내부가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 금액 안에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진짜 현재로서는 에어컨은 옵션이고요. 네. 여기에 나머지는 보이는 거, 매트리스까지 저희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아까 990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 네네. 지금 이거 무시동 에어컨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시원하다, 여기. 이거는 뭐, 오, 저희도 깜짝깜짝 놀래요. 가정용 충전하는 성능을 갖고 있어서.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동차 그 환기구처럼. 예. 그래서 원하시는 쪽으로 돌려놓고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저희도 이거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2V가 기본 세팅이고 AC를 네. 꽂으면 AC가 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모드로 이제 원하시는 온도가 좀 떨어지면 에코모드로 전환하시면 네. 전기 용량도 더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이게 100A 정도면 한 얼마나 써요? 100A면은 얘가 이제 나오는 이제 제온으로 보면 네. 1시간에 40분? 100A. 근데 이제 그거는 실외기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네. 풀로 돌렸을 때라는 얘기고요. 네. 얘가 원하는 온도에 떨어지면 전기도 굉장히 덜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에코모드로 전환을 하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한 2시간 반 이상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100A 정도에? 네네네. 와. 네, 그거는 이제 외부 환경 설정이 좀 잘 맞았을 그렇죠. 때 네. 네네. 그때그때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무지동 에어컨 와 진짜 시원하다 여기. 지금 이곳에 이 싱크대랑 수납장이 있거든요. 네네. 냉장고도 있고 포타포티도 있는데 네네.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DC 냉장고랑 네. 포타포티 네. 그 다음에 바닥에 이제 매트리스는 저희가 이제 3단으로 바뀔 거거든요. 3단으로 네. 적을 수 있는 요 매트리스 그 다음에 전면 잔도 포함이고요. 와. 여기 전면 잔에 저희가 이렇게
비워놨잖아요. 네. 비워놨던 이유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모든 걸 DC 기반으로 좀 돌리려고 배터리를 사용해서 네. 하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이제 DCTV가 딱 들어가요. 오. 네, 그래서 이제 DCTV 자리를 빼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TV를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선반 이렇게 다루셔서 선반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선반을 써도 되고 TV를 놔도 되고 거울 달아서 화장대로 쓰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수납장이 굉장히 널찍널찍하고요. 와. 네. 밑에 두 칸은 서랍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야 되니까 아래는 띄워놓으셨네. 네네. 여기는 이제 발이 좀 들어가서 네. 좀 주무셔야 되니까 저희가 요 공간만 해도 한 2,000, 한 200 이상이 되거든요. 네. 폭은 1,600. 1,600. 네네. 1,600, 2,200의 실내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수납장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DC. DC 냉장고. 냉장고. 네, 손잡이 걸어놔서. 네. 미니미니하다. 네네네. 한 2박 3일 정도나 음료수 간단한 반찬 정도는 네. 넣으실 수 있게 준비해놨고요. 네, 이쪽은 뭐 그냥 저희 전기선 앞으로 이제 네, 인버터라든가 여기로 다 들어갈 위치고요. 컨트롤 패널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나요? 네, 요건 터치식이고요. 네. 컨트롤 패널 다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을 쓰시려면 펌프를 돌리셔야 되고. 그리고 위 아까 말씀하신 싱크대.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싱크대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깥에다 외부에다가 청소통 갖다 놓으시면 요거 원터치 펌프 아까 보셨잖아요. 네, 네. 꼽으시면 여기서 펌프 누르고 그냥 쏙꼽시 열면 물 나옵니다. 네. 뒤쪽에다 청소 우수통 갖다 놓으면은 네, 네, 네. 실내에서 간단하게 물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전기 배선이 여기로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 이제 DC 못하는 이쪽에서 어차피 이 전면으로 또 수납장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또 공동 공간인데 저희가 꽤나 깨알같이 네, 이 안에도 꽤나 넓어서 네. 뭐 라면이나 햇반 같은 것도 충분히 넣으실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랍장으로 서랍장이 꽤 크죠? 네. 크고 깊고 깊네. 네, 여기 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3단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메디베이스가 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테스트하라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절개를 했는데 네. 여기 이제 포타포티 자리예요. 노즐을 간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작은 포타포티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 이제 집어넣어도 두 명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조자리는 좀 일부러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포타포티는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그럼 옵션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에어컨 네네. 그리고 나는 뭐 무시동 히터가 필요하다. 그럼 네네. 무시동 히터 정도 네네. 쓰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무시동 에어컨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잠깐 돌리시더라도 왜냐면 이게 좀 작은데 단열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는 추천드리고요. 뭐 노즐을 꼭 계속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시동 히터 같은 거 이제 쓰시고 온수온도를 네. 하셔도 되고 바닥에다가 그건 이제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200A부터 600A까지 본인들이 이제 하시는 캠핑이나 낚시 생활에 맞춰서 1박 2일을 하실 건지 뭐 며칠 있으실 건지 선택하셔서 그렇게 본인들이 맞게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시동 에어컨이라든지 히터, 뭐 배터리, 네. 전기까지 해서 오버레스트에서 옵션까지 다 설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현재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 팝업 텐트가 현재 오픈이 돼 있는데 네네. 지금 대표님 위에가 떠 있어요. 네네. 공간이 많이 나와요. 저는 키가 178이고요. 네. 한 192 정도 나와요. 이제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천장에다 좀 낚싯대도 좀 이렇게 매달고 하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낚시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거 이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거죠. 네네. 손잡이고 이거 이제 살짝 보여드리면 손잡이로 자꾸 내리시면 내리면 누구나 손쉽게 바로 올리실 때 손으로 받쳐서 그리고 텐트는 네, 모기장으로 다 돼요. 모기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여름에 다 열어 놓으시면 어차피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쭉 환기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창문. 네네네. 창문이 지금 양쪽으로 두 개가 나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와, 저희가... 창문 크기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창문은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네. 이제 1m에 50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라반 전용 창이기 때문에 여셔서 잠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주무실 땐 블라인드 치셔도 되고, 모기장으로도, 네. 벌레 같은 거 막으실 수 있고요. 창문 높이가 지금 딱 좋게 느껴지는 게, 대표님 한번 앞바다리로.
네네네. 대표님이 양반자리로 앉으시면 네. 창문으로 얼굴이 딱 올라오기 때문에 밖을 네네. 볼 수가 있고 누워서는 또 이만큼이 또 깊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는 모습은 또 밖에서 보이지 않는 네, 그런 높이로 정말 적당하게 딱 잘 잡으신 것 같네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생활 낚시 하시는 분들 방파제 같은 데 가서 네. 예, 낚싯대 던져놓고 고기 좀 구워서 소주 한잔 하시고 그런 분들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좋네요. 네. 이 트루캠퍼 다니시는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대부분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주 연령대가 정년퇴직하신 그 이후의 분들이 좀 많이 찾으세요. 가격 네. 부담도 좀 없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어디 숙박업소 가는 것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출고받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는 이제 한 달 이내 거의 다 받고 있어요. 한 달 이내에 아, 네. 출고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생산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다 한 달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 이 제품은 여기 오버레스트 서구 본사에서만? 네, 본사에서 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이제 한두 달 이내에 이제 대전 직영점으로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거 이제 옵션 선택으로 가능한 거죠? 그 옵션으로 네. 저희가 이제 외부등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LED 썼었는데 요즘 면발광이라서 또 이렇게 LED가 자국이 안 보이게끔 또 요즘 또 잘 나왔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뻐가지고 요즘 저희 면발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버레스트에서 새롭게 출시된 오버레스트 트럭 캠퍼입니다. 저 뒤에 스토리지 박스 같은 네.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네. 저거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던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뭐, 수납함이 있으면 좋죠. 지금까지 오버레스트 트럭 캠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990만원 부가세 포함가에 이렇게 후면 스토리지함과 위에 팝업 텐트, 청소, 오수, 실내 가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슈퍼 가성비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색상도 아주 화이트 색상이어서 젊으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뭐 호불호 없이 잘 이용하실 것 같거든요. 오버레스트 트럭 캠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